안녕하세요. 채무에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물건값을 치를 때 할인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세법 또는 세법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지지변 등그 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또 여러 납세 의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그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등에 대한 감면.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즉,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감면률에 해당해서 가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여기서 감면받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거겠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감면률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만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받는 건 아니고요.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 담당 조사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런 거 이렇게 잘못 신고를 했는지 수정신고 해라라고 연락을 받고 나서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즉, 앞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내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감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기한 후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가산세의 50%만큼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무신고 가산세의 20%만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사실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 가산세를 내더라도 우리가 가산세 감면 규정을 이용해서 그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해당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알아두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